됐어요. 폐차 신청 받습니다. 전화번호 010-3147-7 뭐 7 뭐 다 전화번호 무지 좋아요. 폐차하실 분들 문의 바랍니다. 3월 30일 아우 목요일이네 벌써. 내일 3월의 마지막 날인데 주말입니다. 아 오늘 날씨 무지하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조금 있습니다. 자 멀리 조그만 동산에 하늘빛 그레이입니다. 파란 거 한 70, 미세먼지 30, 미세먼지 농도 30%입니다. 그냥 소소합니다. 소소한 미세먼지. 개나리가 아직 크, 노릇노릇하네. 노란 꽃이 지면은 이제 개나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풀 나는 거죠. 파란색 이파리 풀 이파리. 아우 까까오 개사장님 요즘 좀 어떻습니까? 택시 괜찮아요? 잘만 해요? 한신 그랜드빌리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예비안전진단 통과했답니다. 경축 축하드립니다. 민주노총 이 새끼들이 왜 우리는 살고 싶 니네만 살고 싶냐 이 새끼들아. 이 빨갱이 같은 새끼들아. 기후위기 시대 공공교통 확대 공공교통 줄여. 지하철망을 총총히 깔아가지고 버스를 다 없애버려. 택시도 감차 다 시켜. 몇 대 남겨놓지 마. 지하철만 타면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일본처럼. 그래서 이 새끼들 아주 손가락을 쭉쭉 빨게 만들어야 돼. 민노총 이 새끼들. 그리고 환경단체 이런 놈 새끼들. 아, 개 같은 놈 새끼들. 이 새끼들이 빨갱이 벨트, 공산 벨트, 공산당 라인. 아이. 공산당 벨트 선봉해서 있는 새끼들, 이 새끼들. 민노총, 환경단체, 정교조, 그 다음에 저 성당 빨갱이들, 뭐, 정의 구현, 뭐, 사제다녀? 정의를 어떻게 구현해, 니들이? 밤새 술 처먹고. 무슨 정의를 구현해? 이 성당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저 더불어공산당 이 새끼들. 아이 더불어공산당 이 빨갱이 벨트 공산당 벨트 이것들이 이제 4월 3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칠 거야 그냥. 아니 빨갱이 이 새끼 남로당 이 새끼들이 그냥 제주도 가가지고 어? 아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사람들 죽여놓고 왜
엄한 데다 지랄이냐고. 아, 이 새끼들. 4월 3일 날 제주도 가가지고 우샤우샤 되는 새끼들 다 공산당이에요.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빨갱이 새끼들은 뭐가 약이요? 아, 약 없어요. 몽둥이가 약이에요, 그냥. 몽둥이로 아주 뒤통수를 이빨 까가지고 눈알이 띠용띠용띠용띠용 자동으로 한 100번쯤 나 들락날락 하도록 패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알이 띠용띠용 돼서 땅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개가 그냥 막 물고 치는 거야, 그냥. 개가 물고 쳐, 그냥, 눈알을. 문재인이 눈알이 제일 먼저 칠 것 같은데, 문재인이 제주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4월 3일날. 이 새끼, 서해 수호날은 입하고도 하나도 안 해, 이 빨갱이 새끼가. 아, 이 빨갱이 새끼. 제주도 가가지고 이제 입하고지라 그랬죠. 뭐, 저거. 야, 이 새끼야. 그럴 것 같으면 이북으로 올라가, 이 새끼야. 여기서 밥 처먹지 말고. 왜 양산 뜨끈뜨끈한 데서 밥 처먹고 지랄이야. 입으로 올라가란 말이야, 이 새끼야. 이 썩어 문드질 놈의 새끼. 아이, 이 새끼들 하나 처리를 못해, 윤석열이도. 아, 빨갱이 새끼 하나 처리를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빨갱이도 처리 못해. 도둑놈의 새끼도 처리를 못해. 아우, 니들은 뭐하고 살래? 그리고, 와, 쌍놈의 새끼들이 뭐, 미국 빨갱이 새끼들도 마찬가지야. 정상회담 오면 새끼야, 정상회담하고 이 새끼야 밥이나 곱게 처먹지. 왜 블랙핑크를 데리고 가서 뭘 한다 그러고, 뭐 블랙핑크를 데리고 오라 마라. 니들이 왜 지랄이야? 레이디 가가 뭐 이상하게 옷 입고 지랄 떠놓은 애 아니야? 아, 이 빨갱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연예인들을. 문재인 이 새끼는 BTS 또 데리고 가서 UN에서 미국으로 그냥 날 뒤, 저 어디 세계 박방 곳곳으로 그냥 난리 친 거 아니야? 아, 나 이 새끼들. 미국 빨갱이 새끼들도 이 바이든 이 새끼 이거, 하여튼 저거 문재인이랑 비슷한 새끼야, 이거. 이 새끼도 A4 아니야? 오늘 얘기한 거 내일 잊어버려. 몰라. 야. 한국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야, 한국에, 저, 뭐야, 블랙핑크란 마을아 그랬다며? 블랙핑크가, 야, 요즘 핫하더라 그러더라. 블랙핑크 좀 한번 보고 싶다, 야. 근데 블랙핑크만 오라 그러면, 야, 우리 저희가 가오가 떨어지니까, 우린 레이디 가가 부른다 그래. 그래가지고, 바터제로. 우린 레이디 가가 오니까, 니들 블랙핑크 띠고 와. 이 미국 빨갱이 새끼들. 아유, 윤석열이 그거, 야, 정상회담 하는데, 무슨, 저, 레이디 가가고 있고 블랙핑크가 있냐. 그냥 저 정상회담하고 그냥 밥이나 따뜻하게 그냥 깔끔하게 먹고 그리고 건배하고 그냥 땡 치자 이렇게 딱 나왔어야 되는데 얘도 정신없는 아이 같아. 아니면 얘가 노를 했는지 얘 뭐 의견이 분분하죠. 그래가지고 뭐 외교안보 라인이 싹 갈린다 그러잖아요. 아이, 나 그 동네도 뭐하는 동네인지 모르겠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니가 희낙낙 새끼야,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불러놓고 딴따라 궁짝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개판으로 돌아가는데 이씨. 아, 진짜. 왜 이렇게 막히냐, 오늘 무지하게 막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전라도 어디 전북이라나 어디라나 뭐 해가지고 아, 정교조하고 뭐 저 교육감하고 저 협약을 맺었대. 그것도 노동단체 정교조가 단체 협약을 또 저기 교육감하고 맺나 보죠. 거기가 사용자가 교육감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저 뭐야 3월달에 그 모의고사 시험 보는 게 있나 봐요, 전국. 그래가지고 아, 그거 야, 그 애들 말이야, 그 저 신체 발육에도 문제가 있고 놀지도 못하니까 요번에 시험 보지 말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단체 협약을 맺었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애들이 요번에 전북 애들은 단체로 1학년 애들 모의고사에서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와가지고 내가 야,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 석차가 쫙 나오잖아요. 전국 등수가 내가 몇 등 되냐 한번 내 실력을 좀 보자 그랬는데 아유, 시험을 안 본다네.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속 80km. 성적 아니에요. 내 위치가 어디쯤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래서 서울대학을 가냐, 어디 고대를 가냐, 연대를 가냐, 아니면 전북대학을 가냐, 아니면 저쪽에 뭐, 이름 없는 대학을 가야 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대학을
때려치고 장사를 장사판으로 뛰어들 거냐 공장으로 갈 거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에 저기가 없네 테이블이. 아이씨 방부대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아유 아버지들은 몰라 엄마들이 난리 났다는 거 아니야. 야 이 상놈은 새끼들아 어? 왜 그런 거냐. 그쪽이 다 저거 공산당 벨트 아니?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게 야 저 아래서 엄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훅 지나가는 거야 공산당 벨트가. 그래가지고 저쪽 이쪽 우에서 쫙 해서 저쪽으로 좌로 이렇게 하면 저쪽이 또 그 어디 갱상 부산 이런데 부산 또 문재인이가 부산 아니야? 잠시 후 시속 80km 부산 그쪽은 문제 부산 저 공산당 부산 빨갱이 벨트 그쪽은 빨갱이 벨트 이쪽 공산당 벨트. 아이 참 진짜 어렵다 어려워 살기. 아이. 우회전식 끼어들지 마십시오. 끼다가 칩니다. 아 오늘 차 되게 많네. 아 더럽게 많다 그러려나. 더럽게 많다 그래도 괜찮죠? 아 더럽게 많네 씨.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저녁 때 자고 아침에 밥 먹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씨 그래도 뭐 밥벌이가 좀 되는 모양이네. 그렇게 많습니다. 자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이죠 다. 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뭐 제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 저거 먹자고 하는 일인데 아무 뭘 거예요. 라면약도 먹고 김밥이랑 딴지를 먹어야지. 있으면 저 꼬리곰탕이랑 딴지를 먹고 소머리국밥이랑 딴지를 먹고 없을 땐 김밥 어? 컵라면으로 때우는 거고 있을 땐 또 어? 소머리국밥에 어? 소머리국밥도 특을 한번 먹어보는 거죠. 아, 뭔 얘기에다가 소머리국밥으로 갔어. 아, 공산당 벨트.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야. 야, 이 새끼들아. 어? 지금 내 자식이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지고 실력을 알아야 되는데 전국적인 저기를 알아야지 내가 이거 어? 얘를 가해를 시키든가 뭘 시키든가 특단의 조치를 낼 건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몰라. 근데 얘 새끼들은 그래.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기 뭘 나발 괜찮아 이 새끼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 니가 혼자 한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다 저 아주 학교 들어가서부터 저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쫙 옥바라지가 아니다. 그것도 옥바라지. 깜빡이나 맞춰. 옥바라지 이 새끼야 잘해가지고 어? 여기까지 왔는데 너 고등학교 지금 들어와가지 제일 중요할 때야. 이 고등학교가 1학년이 어? 그래가지고 딱 이게 전국적으로 뭐가 나와야지 스케일이 나와야지 어? 엄마가 어? 옥바라지를 할 거 아니야 다시. 지금부터가 이제 아주 빡센 옥바라지인데 이 새끼야. 뭐 네가 알아서 해? 이 쌍놈의 새끼들 뭐 선생이라는 새끼들 애들 놀려? 지금 다른 데 애들은 그냥 기깔나게 공부한다고 지랄인데. 아, 그래도 난리 났다. 아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애들을 공부를 안 시키면 뭘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이것들이, 저, 조국이 뭐냐, 야, 공부할 필요 없어. 복사 붙이기만 잘하면 내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표창장 유지하고, 이래가지고 다 그냥, 어? 서울대도 가고, 고대도 들어가고, 부산대 의대도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의전원을 없앤다 뭔다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야. 그게 다 조국이 때문이지 뭐. 그리고 또 보니까 어디 무슨 전라도 무슨 대학에 로스쿨 있잖아요. 어디 관광대라 그러나 무슨 대학이나 무슨 대학인지 잘 모르겠다. 얼핏 봤는데 아니 로스쿨에 저 변호사 시험 그 시험 보잖아요. 변호사 시험인가 뭐 그 난지 졸업하고 합격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근데 로스쿨이 돈이 엄청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비싸잖아요. 니네들 저 사시 안 보는 대신에 로스쿨 들어가지고 쉽게 변호사 만들어주니까 너무 많이 내. 근데 많이 내고 했는데 씨 20%밖에 못 붙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로스쿨 나가지고 라이센스 못 따면 그냥 완전히 개판 되는 거야. 그냥 그 직구성 난리 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아 부모들이 옥바라지 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옥바라지 빡세게 해가지고 로스쿨까지 집어쳐놓는데 라이센스를 못 따? 그럼 너 뭐해 먹고 쳐 뭐해 쳐먹고 살 거야?
현대, 그래? 현대자동차 저거 생산직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네가 이 새끼야, 어? 생산직 그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 이 새끼야. 로스쿨 라이센스도 못하는 새끼가 무슨 현대자동차 생산직을 들어간다고 지랄이야. 이 새끼가 아주 배때기에 기름이 꼈구만. 이런 거죠. 아, 문재인 이 새끼를 어떡하냐고 도대체. 이거 4.3 가가지고 지랄 겁니다. 아이, 이 4.3인지, 저긴지, 아, 이 빨갱이 새끼들 진짜 이것들을 어떻게 삼냐고, 이거. 4.3 가가지고 지랄 떠는 새끼들은 저거 다 빨갱이. 윤석열이 뭐 해가지고 국민의힘 이 새끼들 4.3 가가지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있으면 4.3 하나도 가지 마, 이 개새끼들아. 4.3 뭐하러 가? 거기 남로당이 이 시장놈 새끼들이 가가지고 다 경찰들하고 한바탕 붙어가지고 경찰 다 때려 죽이고 한데 아뇨? 4.3이. 4.3이 뭐요? 빨갱이 새끼들이 경찰 죽인데 4.3이지. 그러다가 전쟁, 걔들이 경찰도 죽이고, 제주도 사람들, 민간인들도 죽이고 그런 거 아뇨? 다 빨갱이 새끼들이. 그리고, 푸닝하고 경찰들이 빨갱이 잡다. 시속 70km 전쟁 나면 그런 거 아뇨? 민간인도 희생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뭐 군인 경찰이 뭐 미쳤다고 씨발 양민을 학살하려고 했니? 아,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래서 문제요. 그리고 태영호가 이거 김일성이 시킨 일이다 하니까 개거품을 울고 난리야. 왜? 그 새끼들이 빨갱이 새끼들이니까. 아, 우리 수령님이 시켰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개거품 우는 새끼들이 지랄 떠는 게 틀린 거야. 얘가 맞는 얘기야. 그 빨갱이 새끼들이 시킨 거야. 그리고 빨갱이 새끼들이 양민도 학살하고 경찰도 죽이고 군인도 죽인 거야. 그게. 아, 그러니까 그 남로당 저 빨치던 새끼들이 어? 거기부터 아니야 다. 거기 어디야? 공산당 벨트, 지리산, 빨치산 그쪽으로 쭉 아니야? 빨치산 벨트. 그 지리산이 또 이쪽으로 전라도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경상도 쪽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 그 경상도 빨갱이들, 문재인 같은 새끼들 나오는 거죠. 김무성이 이 새끼 요즘 뭐 하고 있나? 그냥 쨍하네 아주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쨍하니 나와 몸살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유승민이 모자리 같아가지고 또 가끔 한마디씩 해요. 아, 이 새끼 저절는 줄 알고. 야, 이 새끼야, 넌 뒤졌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이 빨갱이. 빨갱이만도 못한 새끼야, 이 새끼는. 빨갱이에 빌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새끼. 이 새끼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빨치산이라 그러더나. 뭐라 그래? 이씨, 빨치산도 아니야. 빨치산 저거 밥 해주는 아줌마. 동급이야, 거의. 아유, 빨치산 밥 해주는 아줌마들도 세요. 에이, 참. 이제 빨갱이들이 4.3부터 해가지고, 4.3. 4.19도 자기들 거란 말이야. 이 새끼들은 뭐 하면 하여튼 다 자기 거래. 4.3, 4.19. 그 다음에 5월 1일 또 노동자, 근로자의 날. 이 빨갱이 선봉장, 민노총 이 새끼들 다 나올 거야. 민노총 정대도 뭐, 자동차 빨갱이, 방송국 빨갱이, 학교 빨갱이들, 다 나올 거라고. 그 중에서 제일 센 데가 저 현대자동차 아니야? 현대자동차 빨갱이들. 현대자동차 빨갱이, 기아자동차 빨갱이. 옛날에 저거, 민노총 위원장이 기아자동차 빨갱이인데 걔가 아주 저거, 구간입니다. 아주 악질이라는 거 아니야? 전기차는, 현대차는 누군지 모르겠네.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 걔들도. 그리고 현대차 이 새끼들을 왜 생산직 저기를 왜 그 면접해나 발표를 안 해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다 저거 서류 심사 다 끝났나?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 아, 나 서류를 안 넣어가지고 모르겠네. 서류 나도 서류 넣을 거 그랬는데 서류 넣으면 우리 사장님이 죽인다 그래가지고 안 넣었는데. 아이씨, 몰래 넣을 걸. 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대문 될 수가 없어. 인천 사람을 누가 뽑았어? 울산도 쎘는데. 근데 울산만 뽑았다? 이건 죽는 거. 지역 안배가 안 되지. 다 전국적으로 다 해가지고 서울 몇 명, 울산 이제 인천 몇 명,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이런 식의 딱 지역 균형 안배를 딱 맞춰야지. 인구 분포별로 그걸 안 지키면 뒤지는 거야 그냥. 현대는 이 새끼들이 그러면 이거 뭐 야로가 있다. 어? 그리고 그 중에 들어간 놈 중에 국회의원 빽 있는 놈 몇 명이 누구 있는지, 아니면 울산 뭐 지역 유지 있는 놈 몇 명인지, 자기네 현대차 그 저기 가족이 몇 명 있고 이런 거 다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밝혀야 돼. 걔는 이 새끼들 아주 왕빨갱이야 이 새끼들. 아이 개같은 놈의 새끼들. 아우 어저께 퇴근할 때 엄청 시간 걸렸어. 사고 나발 구간입니다. 아이 오늘부터는 절로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가야 되겠어. 저거 돌아서. 그리고 노동절날 그 근로자의 날 그렇게 해가지고 지랄 떨고 뭐 또 그래가지고 4.4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광주로 갈 거 아니야. 5월 18일날 18일날 광주로 가가지고 지랄 떨 거란 말이야. 아, 이 새끼들이 5.16은 건너뛰네. 5.16은 저거 국민의힘 이 새끼들이 좀 크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새끼들은 뭐 하지 구태타라고 그러고 뭐하라고 그러고 지랄해. 야 성공한 구태타는 이 새끼야 저거 정의로운 거야. 구태타가 없었다 그럼 조선이 있냐? 이성계가 이씨 뭐했어? 역적 아니야 역적. 니네들 말하면 이성계나 박정희나 똑같은 거야 이 씨방새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은 몰라. 그리고 저 뭐야 저 세종대왕이 뭘 했느니 뭐 어쨌든 그래. 야 세종대왕이 막 이성계 씨야 역적의 씨.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말하는 전두환이 손자 같은 애야. 전두환이 손자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약 먹고 뭐 해롱해롱 되면서 뭐 해가지고 아우 나 이것들이 진짜 인간의 기본이지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을 몰라. 그걸 또 약 먹고 지랄한 거를 가지고 아유 뭐 사과를 하니 어? 어? 손자가 할아버지의 대신 사과를 하니 강주를 가니 마니. 걔가 강주사 때 밑살에서 다 나오긴 했어. 강주사에서 뭘 알았지가. 아유 나 그래가지고 하도 저 강주사 때하고 저 5.18 저 4.3을 가지고 지랄하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어? 저거 강주 거시기에 대해서 입만 뻥긋해가지고 얘기하면 잡아간다는 거 아니야 다. 그래가지고 저거 누구야 그거 저 문재인 빨갱이라고 그러는 누구요? 그 양반 나이 많이 없으시고 그 양반 깜빡한 거 아니요? 거기다 태용호가 그랬더니 이제 4.3에 대해서도 뭐 해가지고 뻥긋하면은 무조건 뭐라 그러더라? 징역 5년이야 뭐를 한다 그러던데 집어넣는다고. 아 이 새끼들 거기다 이제 또 그것도 만들 거예요. 세월호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그것도 깜빡 보낸다 그러고 이제 또 저거 뭐야 저 이태원 할로윈데이 가서 쳐 놀다가 술 쳐먹고 쳐놓은다 죽은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그것도 깜빡 보낸다고 지랄할 거라고 이 새끼들이. 아이 빨갱이 같은 새끼들. 아이 진짜 아이 대한민국 빨갱이가 50km 구간입니다. 지금 한 30% 넘어 40% 된 것 같아. 40% 정도 될 것 같아. 40% 야 이것들을 어떻게 싹 속관해야 되는데 속관할 방법이었나? 어디 아니면 저 저기처럼 트럼프처럼 그냥 벨트를 저 장막을 쳐버려?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하여튼 빨갱이들이 또 5월 18일까지 또 씨 지랄고 이 새끼들 또 저 광주에 모여가지고 그 옛날에 뭐야 임창성이 우상호 이런 새끼들 다 모여가지고 저 광주 아 이름도 좋아하고 술집 이름도 새천년 NHK 아 룸사롱 이름 새천년 NHK 좋다 씨발. 거기 모여가지고 또 양주 짓거리면서 거기다 아가씨들 불러가지고 한따까리 할 거 아니야. 임종석이 얼마나 좋아해. 베트남 가서 저 SK가 베트남 데리고 가가지고 두 번씩 남들은 한 번 했는데 임종석이 두 번 해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아했으면 두 번씩이나 했다 그러겠어. 그러면 새천년 그 NHK 거기서 또 양주 들이제끼면 거기는 홍구라는 데가 야 그냥 우리 그냥 바지띠 풀어놓고 먹자 그냥. 야 바지 벗어 그냥 저기 저 야 마담 파자마 갖고 와. 이거 꼭이 구겨지면은 저 바지 구겨지면 마을한테 뒤지니까 바지 곱게 걸어놓고 파자마 하나씩 돌려. 그래서 펑퍼짐하게 그냥 먹자고. 그리고 저 홍어 삼합에 야 발렌타인이지. 발렌타인 좋은 거 연수 높은 거로 가자. 연식 좋은 거로 이러고 지랄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막 저 임수경이 불러다 이 샹년아 저년아 이 개같은 년아 막 욕해가면서 그 맛이지 뭐 이 새끼들은.
아이, 족같은 날이다 진짜. 4월도 족같은 날이고 5월도 족... 날씨는 좋은데 참 날이 더러운 날이야. 4월, 5월. 4월과 5월엔 그런 노래들이 있던데. 무슨 노래야? 아이, 4월과 5월이다 씨.